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은호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를 가느냐? 오늘은 로스앤젤레스, 네, 미국 LA를 갑니다. 여행 그런 브이로그 느낌 하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탐방을 또 단독 컨텐츠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난 LA로 출발! 자, 인천에서 LA까지 11시간 정도 걸립니다. 돌아올 때는 13시간 정도인데요. 제일 설레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LA에서 이제 렌트해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 일정은 바로 오타니를 보러 갑니다. LA 다저스 경기를 보러 다저스 스타디움에 가요. 재밌겠다. 홈런 치자! 오케이! 예! 오타니! 자, 다저스가 뭐 졌지만 그래도 네, 재밌었어요. 사실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나와서 식당 예약한 데 쪽으로 왔는데 우리가 아는 그 LA의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보여드릴까요, 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번 또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앤 비니스라는 음식점에서 네, 피자, 파스타, 뭐 BLT 이런 거 시켜 먹었어요. 천상 유튜버지. 아 진짜 화덕 피자 느낌인데 어우 진짜 맛있었습니다. BLT도 진짜 맛있었어요. 트램이 오고 있어. 자, 여기는 게티 센터예요, 여러분.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사진, 그림, 조각상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게티 형님이 참 제 롤모델이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의 이상훈이다. 예술 작품들을 모으시는데요. 네, 감상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여기는 UCLA 대학 캠퍼스입니다. 대전 보건대를 나온 저로서는 정말 드림 컬리지죠. Flower. 꽃이란 뜻이죠, 여러분? 아니네, flower가 아니네. Fowler네. 죄송합니다. 왕초보 영어를 3년을 넘게 했는데.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그로브몰, 네, 여기도 가봤습니다. 치즈케이크 팩토리, 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브몰과 붙어있는 파머스 마켓에서 이렇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브라질 음식이요, 브라질 음식. 고기가 좀 많이 찔렸어요. 자, 벌써 3일째 되는 날입니다. 팜 데저트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헐리우드 사인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길에 살짝 들러서 인증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두더지 봤습니다. 살아생전에 처음 보는 두더지였어요. 너무 귀여워. 와, 두더지야. 안녕. 팜 데저트로 이렇게 넘어갔고요. JW 메리어트 호텔이었는데요. 골프를 칠 수 있는 호텔이어서 자, 다음날 골프를 치러 떠납니다. 아, 너무 웃겨. 아, 둘이서 여기 왜 있는 거야 지금. 골프 치러 미국까지 와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다음날도 한 20분 떨어져 있는 골프장에 가서 네, 또 골프를 쳤습니다. 사막에서 공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못 찾지 이거. 없어 없어. 어? 예쁜 아가씨가? 아니 우리 뭐 인증 사진도 이렇게 몇 장 찍었고 수영장에서 수영은 안 하고 얘 좀 많이 잤네요.
자, 이제 첫 번째 일정 가는 길에 인앤아웃 버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인앤아웃 버거를 시켜 먹었습니다. 빨리 먹어가지고 더 맛있네요. 상추들한테 양상추 보여줘요. 자, 그리고 라스베가스 가기 좀 전에 세븐 매직 마운틴이 있습니다. 요 BTS가 사진 찍어서 좀 유명해졌죠. 꼬치구이처럼 돌을 꿰어놨어요, 위에. 근데 보기에는 좀 그래도 사진으로 찍으면 되게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 사인이네요. 한번 볼게요. 양쪽에. 옷을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더워. 여기 긴팔 후드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자, 차로 가는 길에 뭐 호텔이나 이런 랜드마크들을 다 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특색이 있고 고든 램지 형님도 있고 M&M's, 코카콜라도 예, 누가 봐도 외벽에 저렇게 눈에 띄게 익스테리어를 해놨죠. 우리 아이폰은 역시나 약간 노망한 거고요. 제 거는요? 세상 미국... 세상 화려한 이 미국 맛. 아, 뭐 다 맛있네요. 미국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숙소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뭔 일이야? 피아노 있는 줄 알았네. 여러분, 와우, 와로 공사장 뷰. 하지만 밑에 이렇게 수영장 보입니다. 수영장 뷰네요. 뷰가 아주 나이스합니다. 벨라지오 쪽 가면은 이렇게 분수쇼가 있어요. 그래서 분수쇼도 감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날 새벽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이언 캐년을 가는 길이에요. 자, 이제 자이언 캐년 올라갑니다. 다음은 자이언 캐년은 자이언트 캐년이 아니고 자이언, 시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들의 성전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대합니다. 저기 진짜 실제로 보셔야 돼요. 와. 날이 선선하다 그래서 계속 긴팔만 챙겨왔는데 오늘 날이 덥습니다. 네. 아까 그 구멍은 네, 덕트가 설치가 안 돼서 천연 덕트 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세. 우리 가이드님이 진짜 설명도 잘해주시고 사진도 잘 찍어주셨어요. 호우시밴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같이 보시죠. 진짜 아 너무 좋았고요. 원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화면 보호기나 그런 데서만 보던 엔텔로 캐년을 가봤습니다. 영상 촬영은 안 되고 사진밖에 안 돼서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제가 사진을 뭐 그렇게 잘 찍는 스타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찍는 것마다 다 그림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대신에 좀 많이 비싸요. 거의 뭐 돈 10만 원입니다. 뭐 팁까지 주면 그 이상인데 인생 사진도 좀 찍어보고 뭔가 신기한 그런 협곡의 느낌을 조금 느끼고 싶으시다면 엔텔로 캐년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밤에 페이지라는 마을에서 묵었는데 구름이 없고 날이 맑으면 별을 볼 수 있더라고요. 저희는 다행히 별을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별 사진까지 찍어주신 우리 헌터 가이드 형님 감사합니다. 그랜드 캐년에 도착을 했습니다. 화면에 다 담길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한번 열심히 담아 볼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으로나마 한번 대리만족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안 와봤으면 후회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 화면에 한 30%밖에 안 담긴다고 보셔도 돼요. 진짜 넉넉히 보게 되는 장관입니다. 네, 한 번 더 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진짜 생각해보면 이상훈TV에서 6년 넘게 정말 그냥 인공적인 것들 플라스틱 사출 성형들 다이캐스트들 이런 것만 보여드리다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대자연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게 되네요. 파이브가이즈입니다. 파이브가이즈.
어, 여기서 스킵을 한다고? 여기는 루트 66이라고 어, 미국 최초 이제 동서양 횡단 네, 고속도로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냥 옛날 올드타운 느낌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 저거 실제로 재수호송 했던 어, 실제죠. 구치소 어, 감옥은 프리전이죠. 프리전. 여기는 올드카들도 전시가 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 좀 좋았고요. 바람이 살짝 불어도 더웠습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열심히 LA로 복귀를 합니다. 자, LA 마지막 날 밤 저녁은 역시나 한식이죠. 북창동 순두부 되겠습니다. 짜자잔. 진짜 굶주려서 그런지 어우 뭐 순두부도 그렇고 LA 갈비도 그렇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LA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이제 점심 비행기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브이로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또 유니버셜 스튜디오 특집으로 또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